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추이를 보면 어느 때보다 현실성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김정희 이사님은 이번 정책으로 좀 반전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주영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좀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상당히 좀 잘 지금 당장 갈등에 떨어진 불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지원금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체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주신다든가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기 계약직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들이 점점 더 첫 취업에 있어서 이제 비정규직이나 임시 계약직 등의 좀 조금은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나와야 조금 이제 체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한계는 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가장 큰 거는 뭐 보조금이나 예산을 써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근데 저희 청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갈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줘라. 근데 지금 이제 대책을 보면 당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돌봄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좀 채워주시고자 만드신 것이지만 이거를 아직 미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를 좀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까지 뭔가 동동거려야 할 만큼 내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겠구나 하는 좀 불안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물론 없앨 수 없으니까 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철학적인 부분을 좀 함께 제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정도로 해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거는 이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정책이 등장해서 더 나은 사회를 누리게 될 거야라는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세 분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김정인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 자영업자, 플랫폼 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직 관련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건지 이런 검토해야 될 과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하고 지금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연말까지 이 부분 이른바 사각지대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혜택을 일가정 양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